네, 오늘 해볼 컨텐츠 세븐아트 결투장 마덱을 들고 왔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자, 덱은 후방에는 프레이아 레기네이프, 앞줄에는 아일린, 파이, 연이구요. 패스는 브람브로, 신화 스킬 나락이죠. 가이아키 여웅 스펙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프레이아 맥강 장비 잠재. 자, 다음은 레기네이프 맥강 장비 잠재. 다음은 연이 69강 장비 잠재죠. 나머지는 아일린 장비 잠재, 파이 장비 잠재가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오랜만에 마덱입니다. 맨날 주다스 있는데 위주로 하다가, 자, 마덱으로 한번 가보죠. 상대도 마덱이네요. 레깅 프레이야 돼. 거의 비슷한데 덱이. 자, 앞줄에 아일린을, 뭐야, 위압을 꼈네. 아일린 투입해서 이제 후방이 스킬 쓰고 소공 나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줬거든요. 현재 주다스도 그런 게 좋죠. 마덱도 마찬가지로 후방에 억수의 장신구 끼고 추가 속공으로 좀 이득 취하게끔 가보죠. 근데 이번 판은, 네, 초반에 아일린이 이렇게 되면 터지거든요. 속공 이용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추익의 나락이면, 네, 죽기 때문에 상대 위압, 네, 좀 운이 안 좋았죠. 각성 스킬. 네, 이거 지금 레깅이랑 프레이야 둘 중에 한 명이 스킬 쓰면 각성 스킬까지 웬만하면 거의 확정으로 들어가거든요. 와, 위압. 자, 체력 변경 타이밍에, 네, 약공으로 걸려서 위압이 죽었죠. 쉬. 자, 그렇다면 이제 프레이야 이제 후방 약공 올려주는 게 없어도 스킬이 거의 뭐 엄청나더라고요. 자, 일어나면 한 번 더 스킬. 네, 야, 마대 깔끔합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한 번 더 가죠. 이번에는 주다스랑 렉인데 주다스 맥강이네요. 야, 맞다기에 맥강 있네. 일단 연이 잡았고 이 스킬 일단 최대한 반겨. 이후에 스킬 쓰면서 일단 레깅부터 잡아야 되거든요. 아니, 주다스부터 잡아야 돼요. 오, 앞줄 잡아주고. 야, 상대 아린 때문에 속공 나가네. 자, 프레이야 보여줘야 돼요. 억수에. 이야, 못 잡았는데요. 자, 근데 하지만 속공 나가면서 주다스 한번 잡아주고. 레기는 지금 수면이라 스킬 못쓰죠 이러면. 쥐오, 좋아요. 알린 좀비 안죽어. 좀비 아직 안됐네. 이야, 근데 뭐야 연쇄. 이야, 이거 난리 났는데 앞줄 다 터집니다 이러면. 후방도 좀 위험해요. 와, 주다스한테 약하네 확실히. 자, 프레이야 지금 터지거든요. 무효 한개라. 아, 죽죠.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와, 파이까지 죽었고요. 이거 레긴이 혼자서 그냥 스킬 쓰고 다 잡아야 돼요 한 번에. 취 가능할까? 일단 알린 잡았고 스킬 쓰고 속공. 네, 속공으로 한 번에 다 잡아야 돼요. 자, 체력 변경 반격. 자, 다시 한번 체력 변경. 이야, 속공으로 잡아줍니다. 와. 자, 이번에도 마덱 나왔네요. 마덱도 좀 있네. 레깅 프레데 연이 못 잡았습니다. 자, 그래도 후방은 좀 타격해줬고. 위압 아니네. 살았죠? 반격. 우리도 프레이아 스킬. 프레이 레깅 아무나 스킬 쓰면 됩니다. 오우, 좋아요. 체력 변경. 저는 초반에 연이를 못 잡은 게 좀 큰데. 아, 수면 뭐죠? 이야, 쉬, 큰일 났네. 속공을 못 쳤죠, 이러면. 수면 걸려서. 거의 다 키리엘 쿨중. 상대는 마정 버퍼 있네. 쉬, 자, 괜찮아요, 그래도. 알린 스킬 쓸 수 있고. 네, 아, 트롤이네. 그래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와, 뒤로 들어갔는데요? 와, 근데 못 잡았어. 그럼 이러면 반격 맞죠, 오히려. 그래도 연희한테 맞는 것만 낫고. 오, 상대도 트롤. 오, 자, 프레이야 가야죠. 각성 스킬 마평 3명. 자, 보내야 돼. 한 번에 연희까지 다 보내야 돼. 와, 뭐야. 이야, 다 보냅니다. 소공까지. 이야, 지는 줄 알았는데 한 번에 다 잡네. 자, 또 가보죠. 이번에는 주다스 렉인데 렉이 맥강이네요. 일단 연희 보냈고. 와, 주다스 못 때립니다.
괜찮아요. 조다스 공격하는 거를 반격 치면 되니까. 그렇지. 윤희로 반격 살짝 쳐주고 아무거나 써도 쟤 죽습니다. 아, 야 이걸 쓰네. 아니 뒷줄 스킬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하필 파이가 예 국룰 이러면 큰일 났는데요. 주다스 각성 스킬 옵니다. 와 레긴 각성 스킬 일단 못쓰게 막았는데 쉬. 아 파이 극혐. 자 맞아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태가리. 와 줄 쓸렸고 일단 뒷줄이 무효화가 지금 3개 1개. 프레 반격으로. 와 프레 반격 원샷 좋구요. 너무 시원한데. 자 나라 쥐까지 좋아요. 와 연쇄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연쇄 후에 소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체력 변경. 야 지금 이러면 레긴 잡았구요. 주다스 잡았구요. 메뉴에 있는 애 쟤도 잡았고 스파이크도 잡았고. 이야 효과음이 나가면 스파이크 한번 더 잡구요. 이야 대박이네. 오 마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자 레긴이 맞았는데 그럼 반격 딱 치면서 어 무효 다 빼주고 나락 쓰고 또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그렇지 이번판 프레이가 캐리네. 괜찮은데 윤희 죽으니까 프레이가 반격해주면서 주다스 잡아주고 네 연쇄 그리고 속공으로 마무리까지 좋아요. 자 이번에는 마덱. 마덱이 맞네. 자 앞쪽에 엔티가 있고요. 일단 연인을 보냅니다. 어 이번판 좀 다른데요. 진붕대네. 요래도 스킬은 안 꼬일 거예요. 근데 이제 속공이 살짝 꼬일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앞뒤로 완전 막혔네. 이러면은 딜러가 스킬 쓰고 속공 안 나가요 이번판. 거기 아일린도 좀 빨리 죽을 것 같고요. 연쇄 되나 이게? 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오 근데 속공이 나갔어. 뭐야 왜 나갔지? 좋구요. 쉭 나락 쓰면 아일린 터지고 상대 각성 스킬 두 개. 아 사망 공격. 이거 앞줄 두 명 중에 한 명 죽을 가능성 높거든요. 높아요. 가능성 높아요. 아 프레이야 죽습니다. 쉬 이거 이길 수 있나? 와 그래도 레긴 딜퐁 상태 데미지는 풀일 건데 근데 무효화가 아 아직 좀 남았죠. 근데 프레이야 무효화 3개 남았네. 자 엔티 잡기도 조금 네 신경 써야 되고. 아 다 죽어요. 레인 각성 스킬 과연 설마 자리 바뀌기 시작했는데. 아 자 일단 이야 소공이 왜 나가? 뭐야 아까부터 소공이 왜 나가지? 이야 자 그래요 오늘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락으로. 와 이걸 이기네. 이건 판 야 우리 좋았는데요. 자 이제 막판 가볼게요. 상대 주다스 미스트 덱 주다스 맥강. 어우 자 때린거 좋은데 일단 하나 잡았고 주다 스킬 상대 주다 스킬 너무 잘 쓰는데 괜찮아요. 반격 뭐야. 아 반격 안됩니다. 자 플레이야 스킬 쓰면서 그렇죠. 아 상대 다이아 때문에 반격 못친거네. 이야 주다스 잡아줬고 부활 삑 자 턴감에 나라 이러면은 네 알린 죽고 부활 연쇄각인데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알린 때문에 무조건 연쇄되고요. 후방 무효 3개 남았는데. 자, 이거 맞으면 무효가, 네, 2개 되죠. 일단 프레이야 반격 치고 싶은데 다이 때문에 반격 안 되고. 일단 스킬을 때로 잡아야 됩니다. 휙, 통감. 프레이야 각성 스킬 가야죠. 윙, 죽어! 어우. 야, 안 죽어요. 어평 일단 두 명이어서 자 거기다 상대 와 미스트 각성 스킬까지. 자 이거 프레이야 죽거든요. 이러면 야 죽어요. 속공까지 레긴이 다 해야 됩니다. 자 아까도 레긴 혼자서 마무리 했거든요. 이번에도 제발. 야 좋아요 속공. 와 자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벌 없어요. 야 이걸 이기네. 네 오늘은 간만에 마덱으로 결투장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루비 개수 실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